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부동산 폭락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이제 10년 바라보고 계획했던 투자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신랑하고 의견 차가 많이 있어서 네.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건가요? 아, 제가 2013년도에 그 미분양을 그 마포 레미안 프로주를 샀었거든요. 네. 그 2014년도에 제가 이제 11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2018년도 제가 8월 9일 날에 잠실 트리즘을 샀어요. 네. 그리고 마포 집은 제가 현재 임대로 내놨고요. 네. 임대주택으로 해놨고. 네. 근데 임대 등록을 취소하고 그냥 신랑은 좀 팔고 안정적으로 그냥 잠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신랑의 의견이고. 네.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불확실성도 크고 많이 힘들긴 하지만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좀더 계속 끌고 2년 가보자. 정도라도 좀 한번 끌고 가 보고 나서 차후에 전망을 좀 네. 살펴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신랑과 의견 차가 많아가지고 좀 고민이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자, 전화 잘 주셨고요. 자, 그러면 현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매도 타이밍일까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좀 제가 말씀하신 걸 적어놨는데 임대를 예. 지금 임대를 언제 주시 임대 등록 언제 하신 거예요? 등록은 제가 9.13 전에 했습니다. 근데 임대 등록 중에는 9월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9.13 전에 제가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 9월 달 예. 그러니까 신청은 8월 달에 하시고 9월 부분 자체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자, 9월 2018년도 12일 날 했습니다. 8월 달에 등록하셨으면 이때 예. 기준 시가가 6억이 넘었겠네요. 기준 시가는 공시가를 네, 말씀하시는 공시가요. 건가요? 딱 6억입니다. 6억이요. 딱 걸렸네요. 예. 그래서 임대 등록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평수 갖고 계신 거는 지금 가장 많은 세대 수가 있는 34평대 갖고 계신 거예요? 34평대. 불안하시죠? 예. 좀 만약에 지금 양쪽을 지금 현재 전세를 다 놓은 상태라서 네. 여유 자금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대출 규제도 많다 보니까 네. 좀 생각보다는 조금 좀 깝깝한 상황도 있고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은 그냥 편하게 한 아파트 잠실에서 네. 뭐 대출 같은 거 없이 편하게 살자라는 주의인데 네. 저는 조금 관망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있어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자, 장기 임대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매도는 가능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사업자를 해지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임대 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로 넘길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잠실 아파트 샀다고 하게 되면 경제적인 상황에 의한 어떤 허가 신청은 제가 볼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도 방법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은 좀더 보유를 하자. 지금 박하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치고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부분 자체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2, 3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불안한 어떤 경제적인 위축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단기적인 시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도가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매도가 가능한 상태에서 현재 매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좀 전에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도, 2008년도 8월 9일 날 지금 매수를 잠식을 했다고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해요. 3년인가요? 네, 3년입니다. 2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그러면 3년이면 2018년도 8월 9일 날 잠실 거를 매입했다고 하게 되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8월 9일 날이 그게 네. 매입한 게 계약금 한 거예요. 계약금. 예. 계약금 부분.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법에 의해서 9.13 나오기 전이라 네, 네, 네. 계약한 거라서 그게 유효할 수 유효합니다. 있다고 유효합니다. 네. 계약금 들어가는 부분 자체 유효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자체의 날짜부터 3년 이내에 일부 매도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있고요. 네네. 좀 봐야 된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서 지금 매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던 매도 부분 자체는 한 2, 3년도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장기적으로 가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기준 시가 6억이라고 했죠. 네. 그 임대 개시일에 그리고 현재 네. 지금 85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렇죠? 네. 예. 전용 면적 85제곱부터 미만이기 때문에 조특법에 의해서 이 부분 자체는 나중에 10년을 임대 등록하게 되면 7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공시가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2019년은 9억 이하라서 종부세는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겠죠. 임대를 해 놨으니까는 임대를 해놨기 때문에 종부세는 합산배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하게 되면 예. 이 부분 자체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존에 예. 장기 임대 등록을 한 상태에서 혜택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큰 혜택이 없잖아요. 나중에 70% 이 부분 자체를 봐야 되는 부분 자체인데 네. 일시적 2주택으로 현재 지금 양도세를 계산한 현지 시점에서 한 16억에서 예. 16억 5천 원 정도 시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 자체를 예로 돌려가서 10년 전 그 매입 당시로 돌린다고 하게 되면 양도 차익과 예. 어차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가 폭락은 없다. 단 지금 모든 지표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 그래프가 저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를 봐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윗선으로 해서 평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격이 꺾여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과 조정의 국면을 겪겠지만 향후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면이라고 하게 되면 향후 8년 뒤에, 7, 8년 뒤에 임대 등록이 만료되는 시점에서의 금액들을 이 금액에서 보수적으로 좀 더 높게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7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이득 부분 자체의 금액이 더 나와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현 시점에서 이 부분 자체에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 자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규제 대책 부분 자체가 대출 부분 자체가 묶여있는 부분 자체가 모든 게 코로나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규제 부분 자체가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지만 가장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집값 상승의 평균적인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올라간 부분 자체가 거의 30년 동안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이 부분 자체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그거는 명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이 기간 내에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고 2차적으로는 넘긴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10년을 채우시는 부분 자체가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매매가도 매매가 지금 다음 전화가 걸려 있으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에게 좀 길게 보자라고 설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멀리 보는 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남편분과 잘 상의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